니콘 쿨픽스 P520의 AF 성능과 줌 성능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. 먼저 초기 기동 속도는 약 1초 정도로 하이엔드 카메라로서 준수한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줌 속도는 24mm부터 1000mm의 굉장히 넓은 42배의 줌 배율을 갖추고 있는데, 그런 특성을 감안했을 때 상당히 빠른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또한 측면에 사이드 줌 레버가 탑재되어 있는데, 방금 보신 기본 줌 레버와 달리 조금 더 느린 줌 이동 속도를 통해서 조금 더 정교한 그런 촬영이 가능하도록 배려가 되어 있다는 것도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. 일단 광각에서의 AF 성능은 컨트라스트 검출을 사용하는 카메라로서 좀 빠른 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하지만 이런 특징은 줌을 넣게 되면 좀더 느려지게 되는데요. 일반적인 망원, 뭐 200mm까지는 이게 좀 빠른 편이라고 볼수 있겠지만, 500mm를 넘어가서부터는 좀더 느려지게 되겠습니다. 뭐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하지만, 워낙에 초망원급의 초점거리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특징 자체로만으로도 관련한 사용성은 충분히 만족스럽다라고 평가가 됩니다.